분노를 옮기지 마라. 박재희 3분 고전 중에서 불천노 노노. 요즘 분노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는 경제 환경과 불안한 고용 환경이 계속되면서 화풀이성 방화와 폭력이 늘어나고 있고,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자신의 분노를 남에게 풀거나 전가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노를 참는 사람보다는 주변에 그 분노를 옮기지 않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불천노 불이과. 자신의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 마라. 한 번 한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마라.